8천여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작은 도시 청도 화양읍. 이곳에 위치한 소싸움 전용 돔 경기장이 오늘은 사람들의 환성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한민국 최강소를 뽑는 왕중왕전이 시작된 겁니다. 뭔가 작정을 한 듯한 소의 템포. 밀치기와 수백 마리의 싸움소 중 본선에 오른 24마리가 챔피언 자리를 두고 벌이는 8강전. 참 주인 마음에 정성들이 캐앗는 거 이겨주지만 소화하는 게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오늘 이겨야 4강이 들어가는 거든. 다음 주에 결승전 들어가고, 지금 굉장히 설레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소와 소 주인의 노력이 이 단 한 판에 결정됩니다. 빨리 해체! 가자! 이겼다! 소싸움 경기는 맞붙은 두 마리의 소 중에서 먼저 싸움을 회피하는 소가 지게 되는 꽤 단순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상대를 압도하는 투지와 근성이 순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경기를 피하면 지는 거죠. 경기는 갑, 을, 병 세 체급으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요. 오늘 총 12마리의 소가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왕중왕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각자의 방식대로 소를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내 계획은 1등도 할 수 있다. 온 기회에 1등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왜 달라고 모르겠어요.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소는 누가 될까요? 잘한다, 진돌이. 매일 아침 소와 함께 산을 오르는 김진곤 씨. 진돌이 잘한다. 힘내. 힘들 좀 내고 지구력을 키워주고 근육이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이거 산타모. 진짜 잘했다. 산행은 근력과 지구력을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잘했다. 소도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주면 막 더 막 시기해가지고 막 산을 빨리 올라간다 하는 게. 내게 아무리 못난 소도 내게 고모 자주 건지를 주고. 좋은 거 미이고 막 소한테는 막 헌신적으로 해주지. 건강 때문에 농사를 그만둔 후 취미로 소를 돌본 것이 벌써 20년 전인데요. 이거는 딱저리 우리 세열 이 청도의 소가 갑소가 한 100마리가 되는데 그 100마리 안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소가 드니까 싸움을 잘합니다. 청도 최강소 싹쓸이 5분 승부사 용창이를 제압하고 4강에 올랐습니다. 갑, 을, 병. 제일 이제 큰 소를 말하는 게 갑소가. 을은 700에서 800을 넘어가면 안 돼요. 병은 700kg. 싹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승할 것 같아요? 우승은 뭐 갑소가 있으니까 우승은 안 되고 막 2등 아니면 3등 정도는 하지 싶은. 갑두는 명실상부 갑종 체급의 최강소로 꼽히는데요. 소싸움 데뷔 후 4년간 29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절대 강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기를 1분 안에 제압하는 괴력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죠. 예, 완전 우리 집에 넘버원. 일종소, 비천무. 갑 체급의 최강이 갑두라면 을 체급의 최강은 비천무입니다. 지금 18승 전승이죠. 내가 오가지는 전직이 한 번도 없어.
강력한 우승 후보고. 내 부모, 내 자식, 마누라 나누고 내 비주모 제일 좋아합니다. 가족 다음으로 소를 좋아하는 김진곤 씨의 사랑 방식을 볼까요? 어제 8강전을 치른 비천무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만의 특급 처방. 한 역제입니다, 한 역제. 한 20가지가 되는데 뭐 감초, 뭐 당귀, 뭐 오만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좀 몸이 좋아 힘을 잘 쓴다 하는데. 제가 이게 안반수 250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다. 소싸움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졌다는 설이 있을 만큼 오래된 민속경기인데요. 과거엔 낙지나 미꾸라지를 먹이기도 했지만 이젠 한약이나 영양제를 먹이는 추세입니다. 비추무 잘 먹어라. 비추무 맛있나? 많이 먹어라. 잘한다. 모든 소가 싸움소가 되는 건 아닌데요. 소는 타고난 투지와 근성이 있어야 하고 꾸준한 훈련과 식단으로 관리해서 탄생하는 게 싸움소입니다. 얘는 토르입니다. 토르. 아직 청도에 그 뛰는 소는 아닌데 이제 민속 대회만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대주입니다. 어립니다. 4살입니다. 4살. 욱재 씨는 소를 키우기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인데요. 혜태입니다. 혜태. 3살 정도 됐습니다. 예, 얘는 뭐 싸움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소입니다. 근데 생긴 것만 보고 얘가 뭐 이렇게 생김새가 제 눈에는 좋아 보여가지고 기르게 됐습니다. 태공아 잘 있으나 얘가 우리 집의 최고의 에이스 태금입니다. 태금은 병종이고요. 저하고는 뭐 시간도 많이 보내고 정보 많이 쌓인 소죠. 병 체급의 신흥 강자 데뷔 3년차 태검입니다. 18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 왔죠. 그때는 이제 싸움소라고 생각보다는 그냥 뭐 이쁘게 생겼다, 뭐 제 눈에는 잘 생겼다, 그래서 기르게 됐죠. 1년 정도 되고 난 뒤에 소가 그 고동을 띄운다 그러는데 목이 터져가지고 막 수소처럼 해가지고 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소가 싸움소가 되겠구나 그때 느꼈죠. 거기서 혼 잘 기르고 있나? 뭐 잘 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하는데. 익숙한 듯 우사에 들어온 한 사람. 모르겠네요. 오자마자 소부터 살펴보는데요. 천 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오기 어려워. 다 같은 싸움소라서 싸움소가 전부 싸움소라고 다 같은 싸움소가 아니야. 특이한 게 있어. 싸움소는 뿔이 잘생겨야 되고 눈이 좋아야 되고 다리 사이에 죽바지라 하는데 제가 죽바지가 늘려야 되고 그래야 힘을 쉬고 길어야 되고 낮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있어. 현재 751마리의 싸움소가 등록돼 있는데 혈통을 관리하기보단 우월한 체격과 투지 있는 소를 선발해서 육성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 소싸움 그 소싸움판에 나갔으니까 그 아버지 때 4대 3대 아닌가비 그 밑에 애들 군 4대 아닌가비 소를 보는 눈이 다른기라 소를 제 소는 어떻게 해서 싸움을 하겠다 내 안 하겠다 보는기 대략 보면은 짐작이 나와. 싸움 소를 키우던 것도 벌써 11년 전 평생 가슴에 남은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분 뺏기는 저 본 사실이 없다 이 말이지. 200번 가까이 싸우던 4번 뺏기는 저본 사실이 없다는 얘기라. 가다 일어나 뒀다가 내가 심심하면 혼자 하면서 보지. 심심하면 이제 일이 많이 찍어 나왔다가 전부 다 이거 뭐 보고 싶지. 보고 싶지. 깊은 정을 나눴던 소 범이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 우리 범이 산소라. 선산에 묘비까지 세운 범이의 산소. 무적신화 범이 여기에 잠들다. 과거엔 소싸움 우승이 집안의 자랑이자 명예였습니다. 마치 자식이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했는데요. 우승을 갖다 20분, 19분 하는 소가 있거든. 그래서 그만 이제는 싸움을 그만 붙이고 은퇴식을 했지. 은퇴식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싸움을 안 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 게
오히려 독이 된 모양이라. 그래서 이게 저 요도 결석으로 죽었거든. 계속 내가 운동을 쉬우고 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지. 3일장을 했다고, 3일장. 오동나물각을 저 250만 원 주고 맞춰가지고 오동나물각 딱 사람하듯이 내가 딱 했다고. 내가 지도 내한테 잘했지만 나도 지한테 막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그토록 그만큼 내가 범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짐승이지만. 범아범아 우리 범아 이곳이 마음에 드느냐. 우린 전국을 누비며 정말 엄청난 싸움을 했었지. 이제 모두 훌훌 틀어버리고 편안하게 쉬어라. 범아 미안하다. 범아 고맙다. 범아 사랑한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구나 범아. 지금도 많이 보고 싶지. 내가 죽으면 이리 올긴데. 나도 죽으면 이리 올게. 범이 옆으로요? 범을 옆으로. 할아버지와 범인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한 가족인 거죠. 아이고, 니부터 운동하지. 영어는 좀 성격이 까칠이하에 별나다 하겠네. 좀 지 마음에 안 들마. 땡강 버튼 부리는 성격. 야, 박창. 에? 국내 첫 싸움소 여성 조련사인 안기분 씨는 올해로 24년 차인데요. 아이고 이뻐라. 박찬 잘하자. 소엄마로 불릴 만큼 다정하지만 훈련 아니, 엄마. 때만큼은 엄격합니다. 이리. 아따 반 비가 마야가 물이 막 한 거다 한 거. 이리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은 이리 식이 줘야 됩니다. 원래 하면 운동 더 많이 쉬거든. 시간 땡기고 그럼. 보통 한 6바퀴, 7바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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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였던 그녀는 우연히 소싸움 경기를 본 후 그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요. 10년 전에 키운 안창이란 소는 75% 승률에 최강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소, 강창. 강창아, 어이, 삼촌. 잘 찍어줘. 임을 좀 나도 찍어달라고 하구만 우리 강차이가. 역대 싸움소 중 가장 긴 현역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강창입니다. 우리 강차이 나이가 좀 돼. 내 나이 좀 될란가? 강차이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거 뛸 수 있는 계기로 그 지금 그 우수로 선발돼가지고 뛰게 됐어요. 야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것도 스트레스 받아. 그냥 운동이라고 하면 저것도 잊어버리고 밥맛도 있고 좋잖아요. 알맞게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무리해도 안 되고 그냥 야들 스트레스 풀 정도로 그 정도만. 우리 강창이 최고. 6살 때부터 소싸움을 시작한 강창은 이제 16살인데요. 소의 수명은 20년으로 강창이는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입니다. 아이고 잘 먹네. 왕중왕전까지 남은 시간 3일. 대회가 다가올수록 컨디션 조절과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병종 체급인 태거미는 700kg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 영역 표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내 자리다. 고요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고동 띄운다 그러거든요. 물기도 울고. 경기가 정해지면 매일 체중을 확인해서 체급을 유지시키는데요. 이제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존처럼 이제 힘든 운동은 하지 않고요. 오늘 이렇게 산보 형식으로 기분만 맞춰주고 운동만. 그런데 태거미는 운동보다 풀에 더 관심이 많네요. 체중 감량하느라 아침밥을 굶었거든요. 오늘 하루만 참자. 어? 자꾸 이렇게 풀 먹으면 아빠도 미안코 경기 마치고 오면 아빠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알았지? 이렇게 먹고 싶은데도 못 주는 심정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뭐 아들 못 먹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태금이 못 먹는 것도 못지않게 미안하죠.
체급별 기준 체중을 넘기면 경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하는 것과 같죠. 자, 보자. 727kg. 700kg까지입니다. 700kg까지가 커트라인입니다. 하루에 보통 소들이 먹는 양이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를 주는데 하루 정도만 굶어도 거의 30kg 정도는 빠집니다. 이번엔 경상남도 김해로 가보겠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비천무는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잘 익었다. 이거 손미라고. 아, 수박도 손목이에요? 네. 저 잘 먹습니다. 비천무 수박 올 여름에 한 20개 먹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로 갈증 해소와 신경 안정에도 좋다고 하니 완벽한 보양식이네요. 수박 먹고 푹 쉬라. 수분 보충하고 푹 쉬라. 20년 동안 왕중왕전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비천무는 지난해 그에게 첫 우승을 안겨줬습니다. 이 수분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 위에 얹으면 뜨뜻하니까 끔질하자. 뜨뜻하나? 그렇지야, 뜨뜻하니. 끔질은 이래야 해나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자주 해주고 있지. 아슬아, 뜨시자. 뜨뜻하니 좋다. 응? 자식들은 앉아 뭐 아버지 이런 것도 아마 하지 말고 막 그냥 팽개 이석한데 이게 내 이 낙이라 막 수하고 운동 산에 갔다가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고 그래가지고 뭐 갔던 내려오면 막걸리 한 잔 먹고 막 하고 그게 내 뭐.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승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들의 빅데이 이틀 전입니다. 내일 있을 4강전과 모레 결승전을 치르려면 오늘 청도 경기장에 입소해야 하는데요. 이건 태금이가 오늘 청도 경기장에 입소하고 난 뒤에 이제 먹게 될 도시락입니다. 기존에 먹던 죽과 다른 죽을 한 번에 먹으면 혹시라도 불편감이 있을까 봐 식욕에 도움이 안 될까 봐 이렇게 가져가서 일단 제 죽을 먹이고 이제 섞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먼 길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죠. 입소 후에는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주인은 소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삼정인데 소가 듣는 이불입니다. 오늘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가는 길에 조금 소나기 비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태금이 또 갑자기 비 맞으면 이제 호흡기나 감기 증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덮어서 이불을 덮고 갑니다. 욱재 씨의 정성엔 끝이 없네요. 태금아, 오빠 천천히 운전할 테니까 멀미도 하지 말고 조심히 잘 가자.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네, 아빠. 라고 대답하는 것 같죠? 경기에 참가하는 소들은 전날 아침 청도 경기장에 입소하는데요. 새벽부터 줄 서 있던 트럭들이 9시가 되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원하는 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새벽 6시부터 경기장 앞에서 줄을 서기 시작할 정도인데요. 이상유 씨가 키우는 소는 두 마리나 을종 체급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보, 오늘 시험 잘해. 응?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응? 다른 소는 올해 11살 노장이다 보니 5살 여포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큽니다. 이래 옷을 한번 타야 된다. 여보야, 계속 나가자.
에이, 여보야. 여보. 아, 여보 잘생겼다. 야. 경기 출전을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체중 검량 시간. 2005. 2005. 기준 체중을 넘기면 경기 참가 자격이 박탈됩니다. 괜찮아요. 793. 오, 통과했네요. 너 이름 뭐예요? 제우스. 본능적으로 힘의 차이를 아는 동물이기에 승부를 가리려면 비슷한 체급끼리 경기를 해야 합니다. 병소가 600, 700, 을소가 700, 800. 그다음에 제일 위에 갑소는 800에서 무제한. 그 권투 선수들 그 몸무게 체중 재듯이 똑같이 합니다. 체중 검량도 통과했으니 이제 마음 편히 먹여도 되는데요. 이때를 위해 비천무가 가장 좋아하는 수박을 챙겨왔죠. 비천무 많이 먹고 간식 먹고 힘내라잉. 잘해라잉. 잘해. 잘할 거야 아마. 처음부터 네가 다 이해받던 손대니. 이때 비천무를 찾아온 한 사람. 비천무 주인. 자꾸 그거 좋은 거 자꾸 발래. 어? 좋은 거 있으면 갈라 하던데 내 것도 좀 발라. 형님 손은 안 가실 때가. 이씨 소 이거 수박도 주냐. 이야. 두 사람은 어릴 적 함께 소를 몰며 놀았던 친구 사이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경쟁자야. 우리가 밥은 한 그릇 이래 참 노는 모습인데 소 먹이면 잘 안 줄라게. 내 소 먹이던 걸로 그래. 단수 좁으면 내 소가 양이 적을 거 아이가. 그렇게 딱 맞춰 왔는 거. 그 돌아간다 좁으면 내 소 굶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 지금부터 2011년도 제35회차 출전사무소 대진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백두장사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입점은? 대진표는 경기 전날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는데요. 조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추첨은 원래는 이제 우주들을 모시고 추첨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리인 조계사 대표 두 분하고 관리원 겸 우주 두 분 모셔서 그렇게 직원이 대리 추첨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일 날 저희가 이렇게 추첨하는 이유는 경기의 공정성과 또 한편으로는 미리 정해졌을 때 그 선구 조작이나 다른 이제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날 투표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공개된 대진표 만족스러울까요? 흑장미라는 소하고 하는데 추천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태금아, 흑장미하고 붙는단다. 잘할 수 있지. 그래도 개중에 네가 수월한 상대를 만났으니까 잘 하고 가자. 과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비전무 마우 붙는데 여파하고 본다 카네. 아, 이야 이거 참 반발이 되겠다. 한시름입니다 한시요. 요번 앞에 했잖아. 했는데 안 이기는데 또 여파가 그때 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좀 부담스럽지. 여파가 그래도 얼소 중에서는 비천무 지체급에서는 좀 강자지. 친구야, 이 여파하고 먼저 한다. 이거 쉽지? 잘해라. 여파한테 한번 이겼다. 그런데 유난히 비천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한 남자. 아유, 담당 조계사예. 아, 비천무 담당 조계사예.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봐야 되는 모습이고 오주분은 오늘 손 넣고 가시면 끝이고 오늘 입사해주시고 끝이니까 오주분이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갖고 오시니까 승우 힘내라 아빠 이제 간다 이. 자 정우 힘내라 잘해라 이제 왕중왕전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잠시 이별입니다 걱정은 뭐 되긴 해야 되지 그래도 뭐 조기사가 잘하니까 조기사를 믿고 앉았는데 합니다. 소 주인은 입소를 시키면 편히 쉴 것 같지만 이 기간 동안 빈 우사를 청소하고 체력 회복을 위한 특식을 준비하느라 더 바쁘답니다. 내일 경기를 치를 소들이 모두 입소했습니다.
우사동에는 출입을 허가받은 조교사와 관리사만 남았는데요. 수십 마리의 소를 챙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주를 나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2시 전에 다 나가야 돼, 여기서. 다 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까지 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마치고 갈 때까지 이제 우리가 전부 책임지고 소 관리를 다 해야 된다니까. 소가 혹시라도 식혀라도 오느냐, 그 대책임들은 잘하고 있느냐, 변 색깔이 정상적이냐,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소들만 남은 우사동엔 이미 그들만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선제압도 경기에 영향을 주니까요. 빅데이 하루 전. 결승전 티켓을 놓고 벌이는 4강전. 네, 바로 입장해 주세요.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방역 또한 철저히 진행됩니다. 4강전의 최대 관심사는 연승 행진 중인 비천무와 신흥 강자로 떠오른 여포의 경기인데요. 준호야, 준호야. 그 비천무 머리에 그 뭐 그럼 좀 안 닦고 그 저리 많이 발라놔. 그 강도 그 한민가 우리도 그 칠해라 그 그러면 안 닦으면 닦으라 해라죠. 잔뜩 예민해진 여포의 주인 이상효 씨. 형님. 근데 약을 좀 닦고 좀 하면 좀 너무하다. 약은 뭐 약발로 벌금이다 이거죠 지금. 벌금은 그 다치서 벌금이다. 그 다쳐도 이 사람은 그 약을 그 좀 닦고 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닦으러 가지. 닦으러 가야 만든데 뭐. 잘하시다. 오랜 고향 친구지만 승부 앞에서는 냉정합니다. 뭐 결승이는 한 가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하면 이기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서로 애매해가지고 지금 이따 가야 돼. 홍소 여포 789kg의 체중을 가지고 있고 9번 출전해서 7승 2패. 청소 비천모 28전 22승 1무승부 5패. 여포야! 여포! 화이팅! 자, 비천모 잘한다, 비천모! 을종체급 최강자 비천모와 데뷔 2년 차인 여포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여포.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안다. 끝나봐야 끝난 것이다. 밀어붙이는 여포. 초반부터 여포의 공세가 대단한데요. 잘한다, 비치모. 자, 비치모 잘한다, 비치모. 예상보다 강한 상대소의 기세에 엄습하는 불안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조금만 자, 조금만 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여포의 주인도 응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6라운드로 진행되는 경기는 30분이 지나면 무승부로 처리되는데요. 마지막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던 그 순간.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비천무를 꺾고 여포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5살에서 7살까지가 소의 전성기라고 하니 여포의 투지가 비천무보다 강했나 봅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 잡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할 수 없다. 저분이가 비천무님 잘했다. 열심히 하고 고맙다. 한편 이상효 씨는 승리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려 합니다. 팁 받았거든. 팁 받았는데 팁 가지고 또 베풀어야지. 그럼 내 부모 이면 되겠어. 아이고, 10년간 싸움소를 돌보는 동안 매번 결승전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곤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결승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 더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기분이 지금 막 날아가고 붕 떠가지 뭐. 와. 게임이 뭐, 장난 아니었어요. 최고 소리 이기실 때는 뭐 말할 게 없지 뭐. 기구야. 이제 또 용암밀이 있잖아요. 네, 용암밀. 을종 체급의 용암밀. 상대소는 바로 박치기입니다. 박치기. 올해 무려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막강한 라이벌인데요. 어쩌, 박치기.
박치기의 주인 역시 여유만만입니다. 언제야 나 우리는 등을라며 48분 했기 때문에 이나 저기나 잘 사람들 등등 일등 해봐야 되고. 드디어 용암일과 박치기 경기가 시작되고 올해 승률 83%인 용암일과 용암일의 상대 쏟 청소 박치기 연승 행진 중인 박치기의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기로 하는 옥불어를 가지고 있는 소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는 순간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 앞선 경기에서 여포가 결승 진출전에 나가 있지요. 자, 과연 홍소 용암 1, 홍소 여포와는 한 집 손대요. 두 소의 경기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 주인조차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데요. 밀어붙이는 용암 1, 돌려쇼입니다. 아, 이제 이별인데요. 엄청난 이별이 일어났습니다. 이겼어! 자! 와우, 여포에 이어 용암일까지 결승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난이다, 난! 우리서 한 마리 1등이야, 한 마리 2등이야. 끈질긴 접전 끝에 결승에 오른 막내 여포와 노련한 기술을 선보인 맏형 용암일이 결승에서 맞붙는데요. 아니 소미 가지고 저 1등 한 번에 진짜 1등 했어요. 1등하고. 한편 소싸움 4년 차인 태검이 아빠 하옥재 씨는 떨리는 마음이 도통 가라앉질 않습니다. 태검이 못지않게 저도 긴장이 많이 돼. 뭐 벌써 20번도 넘게 봤는데 매번 볼 때마다 계속 긴장이 되네요. 태검이는 3년 전 데뷔 후 19승 2패라는 화려한 전적을 지닌 떠오르는 샛별인데요. 흑장미는 태검이와 같은 나이지만 소싸움 경력은 1년 더 선배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흑장미의 투지가 심상치 않은데요. 태검이도 이에 지지 않고 맞섭니다. 물러서는 흑장미. 밀릴 듯 밀리지 않는 경기 흐름. 욱재 씨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아,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지금 뭐 혹시라도 다칠 우려도 있고 마음도 신경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한 소들의 승부욕은 쉽사리 승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 물러섭니다. 파이팅!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던 그가 드디어 이제야 깊은 숨을 내쉽니다. 아, 이제 큰 산을 넘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제 우승 트로피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자식이 그 어느 대회를 나가든 시합을 나가든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이기면 좋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그 경기에서 패했다고 해도 소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지 그걸 아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동안 이어진 긴 여정의 마지막 빅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청도 경기장 개장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왕중왕전의 피날레 결승전이 열리는 날인데요. 못 잤어요. 3시간 잤나? 자다 깨고 그랬어요. 태금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긴장도 많이 되고 뭐 이때까지 해온 거 오늘 마지막 검증받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어제는 좀 소상했는데 이제 뭐 또 뭐 비춰먹어 지가 막 최선을 해가지고 뭐 해가 져서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악순이는 그 계속 올라가도 뭐 잘은 갔다고 하니까 그건 마음을 빼야죠. 과연 올해 왕중왕전 황금 트로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왕중왕전을 향한 뜨거운 열기를 특별 경기로 잠시 식혀봅니다. 지금 경기장 안에 들어서고 있는 소가 홍소, 광창. 지금 출발 경기에 들어서고 있는 소가 청소, 용암호. 역대 싸움소 중 가장 긴 현역 시절을 보낸 강창에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경기인데요. 쉽게 끝날 거란 예상과 달리 엄청난 근성을 보여줍니다. 가격을
잘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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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이가 있어가지고 못 일찍에는 사람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쉬야지. 그래도 이만큼 해주는 것도 고맙고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 경기 시작 15분 만에 갈린 승부.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인 노장 선수의 투혼에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많이 안 다치면 되는데 정말 해주는 것도 고맙고. 대회 주최 측에서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감사패 우주 안귀분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선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온 강창과 소 주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겁니다. 소 잘 키우고 열심히 했다고 상준이. 아니 우리 강창이가 열심히 해줘가지고 나도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빛을 내주니까 너무 좋지. 그리고 이제 최강소가 탄생하게 될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각 체급별 결승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병종 체급 결승전에서 맞붙게 될 이랑과 태검 둘 다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경기. 병종 체급의 최고의 싸움수를 가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아깝게 준우승을 했던 태검이기에 더욱 긴장이 됩니다. 마음 아프고 긴장되고 마음이 많이 쓰리네요. 부디 큰 부상 없이 결승전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랄 뿐인데요. 허나 두 손은 챔피언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여느 때보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는 상황.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 경기를 회피하는 이랑.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태검인데요. 너무 좋아요. 다음은 10년을 더 살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큰 입상대회에서 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기쁩니다. 여지껏 제 살면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태검아 사랑한다. 이어지는 경기는 왕중왕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이번 경기. 한 집에서 함께 자란 막내 여포와 맏형 용아밀의 챔피언 쟁탈전이기 때문입니다. 797kg의 을종 체급.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며 비녀용 옷부를 가진 싸움소입니다. 소주인은 이미 우승은 확정이니 마음 편히 경기를 즐길 수 있겠죠. 우리 딸. 따님이에요. 일단 우리 집 서열상으로는 용아밀이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용아밀이 이기지 않을까 그냥 우리 바람이에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수의 여포, 청수의 용아밀이 을종 체급의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여포, 용아밀 형제. 가족 싸움이 더 살벌한데요. 여포야 가라! 형님한테 잘못했다고 가라 마! 가! 가라 이제 그만! 형님 이기려 하지 말고 도망가란 말이군요. 그런데 어쩌죠? 여포의 승부욕이 오히려 더 솟아난 것 같은데요. 자, 홍수의 여포, 용아밀의 옆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고요. 청수의 용아밀 뿔치기로 상대를 긁어 줍니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을종 싸움소는 현재 267마리. 그중 한 집의 소들이 결승전에서 맞붙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때 밀어붙이는 형님 용아밀. 동생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고야 마네요. 결국 가족들의 바람대로 마무리된 형제의 승부. 평생 소를 키워온 이상효 씨가 처음으로 소싸움 우승의 기쁨을 맛봅니다. 여보야 잘한다. 영아마 잘한다. 잘했어. 수고했어.
자타 공인 최강소와 함께 경기장을 돌며 사람들의 박수 세례를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은데요. 나도 갖고 있고 막 내가 대통령 된 기분이다 뭐. 이제 남은 경기는 최고 체급 갑종 결승전. 지금 철문 쪽에 들어서고 있는 소가 홍소, 싹쓸이. 싹쓸이는 갑두가 등장하기 전인 2018년까지 승률 100%를 자랑하는 최강소였습니다. 지금 철문 쪽에 들어서고 있는 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움꾼 갑두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갑두가 등장하면서 최강소의 자리를 내어준 거죠. 대단한 소입니다. 갑두가 오늘 이기면은 30년승 천안 무적이죠. 지금의 영광도 주인의 남다른 애정 덕분에 가능한 거겠죠. 저기 내 손에 있었기 때문에 저래 나왔을지도 모른다. 갑두야. 다른 사람들이 한번 가져가면 사업 많이 붙여보세요. 돈 많이 주면 팔 아프게. 나는 많이 안 붙이잖아. 소를 아끼잖아. 드디어 울린 경기 시작 소리. 자, 갑두가 아주 얌전하게 머리 갖다 댔습니다. 가장 큰 체급이라서 그런지 힘과 힘의 충돌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싹쓸이와 갑두는 지금껏 세 번의 경기를 겨뤄봤지만 결과는 번번이 싹쓸이의 패배였습니다. 절치부심하고 임한만큼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소싸움의 묘미는 예측할 수 없는 승부.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싹쓸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갑두를 회피해버립니다. 아, 갑두도 아주 신나대입니다. 역시 갑두는요. 그런데 두 주인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아쉬움 때문인지 큰 소리로 우는 싹쓸이를 주인은 말없이 달랩니다. 기분 좋지? 갑두한테 제가 안 다치고 뭐 빨리 해서. 오히려 다치지 않아서 기쁘다는데요. 갑두는 이번 경기까지 3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재미로 속이 키우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문제는 뭐. 치열했던 왕중왕전이 모두 끝난 후 경기장 앞은 소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차들로 북적입니다. 싹쓸이 고생했다. 해구마 1등 했다.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잘하자. 고맙다. 해금이 고맙다. 빅데이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소들은 두 달가량 꿀맛 같은 휴식을 누릴 겁니다. 저한테 태금이요. 첫사랑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고 또 너무 잘 맞고 많이 생각하고 첫사랑인 것 같아요. 최고의 날이지 뭐. 최고의 날이고 힘 닿는데 그런 사업도 키울 거예요.